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잘못된 습관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방금 알려드린 대로 음식만 바꿔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.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에요?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. 분위기상 뭔가 있는 것 같은데. 아, 네. 눈치채신 것 같은데요. 네. 이건 진짜 음식 종류 바꾸는 것보다도 훨씬 쉬운데요. 아, 그래요? 네.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요. 바로 베개를 바꾸는 겁니다. 베개만 바꿔도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? 아, 베개를 바꾼다. 그러면 일단 벽의 높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? 아, 네, 맞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네. 우리 옛말에 왜 고침 단명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아, 또 사자성어군요. 아, 그렇죠. 네. 베개가 너무 높게 베고 너무 오래 이제 수면을 네. 하게 되면 단명한다 이런 말인데요. 네.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이제 베개가 높으면 뇌에 일단 산소 공급도 떨어지게 되고요. 네. 또 혈액이 정체가 되면서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만듭니다. 아.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수건 세 장을 좀 겹쳐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되는데요. 그 정도 높이가 약 7cm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목 뒤에다가 받치고 주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는 김윤희 한의사의 초간단 꿀팁. 높이 7cm의 베개를 베거나 수건 세 장을 돌돌 말아서 베고 자라.